과장을 했잖아요. 봐봐, 이분은 꼭 방송이 켜져 있잖아. 그럼 말을 다르게 하네. 성재 오면 진짜 많이 먹어. 두 명 올 때부터 4인분 시켜. 계속 추가해. 아, 먹으면 안 되는데. 누룽지? 볶음밥? 계속 먹어. 이게 가루로 안 돼. 뭐야, 내 포인트였는데 오빠 보인대? 오빠, 가지 마세요. 안 마셔. 가지 마세요. 아, 엄마가 방송이 안 되는구나. 우리 알아서 편집할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엄마가 방송이 안 되는 줄 몰랐어. 아니요. 합법이고 상관은 없는데, 누구지? 굳이 뭐 사례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게 금방 잘못되거든. 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중에 경주보다 더 빨리 뛰어. 도망 다닐 때 보이지도 않아. 걔는 출발 신호라도 있지. 그냥 막 뛰어다니면 정신 없어. 할게. 오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진짜 잘했다. 뭐 해야 되지 오늘? 좀 쉬셔야 돼. 오늘 쉬어야죠. 선배님 노래 틀고 쉬자. 아 그래? 어. 폭터뷰도 있긴 있어. 아 맞다. 폭터뷰? 폭터뷰는 뭐야? 칠TV에서 버린 인터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폭터뷰 좋지 않아? 이름 잘 지은 거 같은데 폭터뷰? 내가 질문하는 거야? 아, 아니요. 그래. 그러면? 오빠한테 질문하는 거죠. 예원이가 질문한다고? 네. 근데 오빠가 대답을 하나도 안 할 것 같아. 설마? 뭔데? 안 하겠어? 봐봐. 아니 그때 질문지 안 뭐야? 뽑았지 언니? 아니 있어 있어. 있었구나? 여러분 사진으로 말해요 이런 거 할까? 사진으로 말해요 뭐? 제 사진이요? 선배 사진이요? 사진으로 말해요. 아니 그냥 오늘 좀 노래 틀면서 좀 쉴까 봐. 좀 쉬자 오늘은. 자 그거 좀 선배 힘드니까 좀 쉬자. 어 여자랑 문자 안 하니까 대놓고 보여주네. 보이니? 여자랑 문자 할 땐 잘 안 보여주는 거 같아. 내가 언제 보여서 네가 본 거지 지금. 여자랑 문자를 해? 아니 아니지. 여자 이렇게 있을 때 여자랑 문자 하면은 절대 안 하겠지. 그래 나 그냥 남자니까 이렇게 하고 보는 게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보이게 하면 보죠. 보이는데. 보이게 하면 보죠? 아니 보이니까 볼 수 있지. 여러분 일단은 있긴 있지만 잘 지내셨나요? 안 좋도 돼. 선배가 아 잠깐만요. 선배 힘드니까 그 노래 틀어줘.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게 약간 이거는 그냥 오빠 들으시라고 한 거야. 힐링송 아니야?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그냥 힐링 노래. 아, 나 어제 나 성당 가는 길을 계속 들었어 이 노래. 이 노래를 들었다고? 이 노래를 왜 들어? 추천한 노래. 약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네,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지 안 걸리죠. 유튜브는 못 올려볼까요? 어? 유튜브 못 올리네? 네. 입이 기억하는 거 아니야? 입이? 저절로? 그럼. 나도 오랜만에 성당 갔는데 지금, 내가 다 외우더라고. 지금 내적 싱잉을 하고 있어. 내적 싱잉인데 잘 들어보면 삐져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삐져 나올 수 있으니까. 떼창 부분을 하면은 튀어나와. 우리 떼창 하자 그러면. 쉬면서 선배 쉴 수 있게. 선배 그냥 쉬라고요. 그냥. 눈 내리는.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야 명곡 방해하지 마. 혼자만의 사랑을. 야 클라이막스 조용해 조용해. 이 맑은 청아한 소리. 생목 복수라고. 그댈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가슴 아파도. 근데 이게 근데 저도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선배님. 저만의 노래. 린의 사랑했잖아. 해봐.
어렵지. 어려운데 낚시 노래 잘해. 여러분, 여러분 폭스워 아시죠? 아니 나 마이크가 있어야 잘해. 나 이거 잘해 이퀄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너무 그래 안 웃겨. 너무 잘해서. 너무 안 웃겨서 안 돼요. 너무 잘해서. 와 너무 잘해서 안 웃겨서 안 돼요. 쉬어야 되는데 선배님. 니노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들어오지 말아요. 1400명에서 멈추자.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네, 창곡을 누가 부르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나 조정현 불러주던지 그러면. 대조정현의 목소리에 왜 듀엣을 하는 거야? 불러주진 않았으니까 내가. 머리 아파. 그럼 오빠 부르는 게 나아. 그럼 불러주려고요? 뭐라고? 노래 잘 불러주는 남자라 그랬는데. 아, 가사가 없는데 빨리 준비해볼게요. 이 노래 진짜 잘 불러. 저 진지하게 부를게요. 진짜 안 웃길 수 있어. 나 진지할 것이다. 잘 부르지?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이건 좀 잘하자.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르는데 분자를 해?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변명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만큼 차가운 이 목소리 들어도 저 너무 기분 나빠서 삐리가 너무 웃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잘하죠. 솔직히 이건 좀 잘하잖아요. 숨소리만 너무 많이 들리는데? 이건 좀 잘하네요. 공기 반 소리 반. 시작한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야! 야! 무당집 지나갈 때 나오는 소리 같았잖아. 어? 무당집 소리 같아. 작년 뭐 도입부 깡패, 도입부 깡패. 그치, 도입부 깡패. 도입부 깡패야. 저기 작두 언제 타요? 장폭스 1절매나 모르나? 가슴 아픈 그런 이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제발 그러지 말해 낯설만큼 차가운 이 목소리 들어도 페이드아웃 안 되냐고 하시네 1500명 찍어야겠다 알면 그러지 마라 내가 온다면 놓치지 않을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그만큼 전화 좀 못해서
가래 생겼대. 야, 좀 꺼. 끝까지는 30초 남았어. 여보 같은 날 마지막까지 담배 피우지 마라. 왜 마지막 한 구절 있는데 왜 끊었어? 아, 야, 두통이 더 심해졌어. 아, 힘드실까봐. 아, 여기 우차싼가요? 물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예요. 아, 다른 노래들은 안 들어봐도 되겠네요. 노래방 가면 꼭 제가 부르는 노래. 용각산 좀 주라고 하십니까? 나 그리고 이거 솔직히 좀 괜찮죠? 솔직히 조정식 오빠가 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장려원은 노래 부를 때 가장 예뻐 보인다. 명언. 명언. 명언 있었어요. 명언. 괜찮아요. 물이니까요. 정식이 많이 취했네요. 우리 회식, 우리 전체 회식하고 나서 오빠가 노래 부를 때 가장 착해 보인다고 저에게. 정식이 뽑은 놈 엎드리라고 하신 분이. 잘 뽑았어. 18기 제일 잘 뽑았어. 너 18기야? 네. 내 필살기 노래 하나 준비해야겠다. 아, 노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저 노래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세요. 집에 침간. 태진이도 집에 침간 소음 있어서 안 돼요. 태진이도 함부로 못 하니까 집에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잠그고 하잖아. 아, 집에 침간 소음 또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안 돼. 고막 여친이나 고막 깡패라고 하신 분이. 아, 내가 그 정도야? 제가 그 정도인가요? 아, 저 또 있어. 저는 다음 곡은 그거 할게요.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그댄 달라요. 이건 좀 제 목소리 톤이랑. 아, 예, 레고나 준비해. 비슷하기 때문에. 30분 그댄 달라요 할게요. 그댄 달라요. 지금? 아, 아니 아니. 지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선배님. 벌칙 방송인가요? 다음에는 미리 예고할게요. 토마스 사탕이나 먹으라고. 아니 아니야. 그댄 달라요. 아, 우리 집에 해리포터 사탕 한 꽉 더 있더라. 아, 그래요? 줄까? 그댄. 뭐 준다고 하죠? 아, 나 진짜 그거 먹고 내 동생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제 동생 진짜 힘들어했어요. 그대는 너무 빨라요. 그래, 지금 해. 맞아. 불러도 돼요? 아니, 차라리 인터뷰를 해. 어, 다 말해주나요? 차라리 그거를 해라. 몸무게 몇 킬로? 다음 질문. 이럴 거면 뭐 나한테 질문하라는 거야? 어? 이상형 장려원이잖아요. 잊고 있었다. 얘기 안 할게. 까먹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이상형 장려원입니다. 아니, 너무 솔직한 방송이었어. 우리 언니 고르고 그 다음 나 고르는 솔직한 방송. 진심이시거든. 진심. 방송을 진실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 누나? 여기? 어, 언니를 골랐어. 어. 언니를 골랐어. 고마워요. 받을게요. 아니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그건 진심이라고. 이분 진실되게 방송하시는 분이야. 맞죠? 맞죠? 다음 질문. 이미 다 했어. 가장 아끼는 옷은? 옷? 네. 아끼는 옷 있어요? 이제 못 입게 됐는데. 소티? 소티. 오늘 소티는 아니야. 이거 이 뭐야? 게티? 어디서 산 거예요? 게티. 게티. 백화점에서 샀지. 쇼핑을 좋아하시나 봐요. 봄 옷이라서 하나 장만했어. 하늘색 옷 살 때 같이 산 거예요? 누구 옷? 하늘색 옷 살 때. 하늘색 옷? 후드티. 아니 저 그날 너무 놀라가지고 설마 제가 그 뒷자리인데 문자했어요. 설마 직접 사신 거냐고. 직접 샀다고 하더라고. 선물 받지 않고서야 그런 옷을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밝은 색 맞아요. 하늘색 조카 옷. 왜 안 입고 와요? 다시? 응? 왜 다시 안 입고 와요?
다들 입고 오지 말라 그러던데. 내가 참아하지 못한 말을 여기서 듣고 왔더라고. 애견 백화점에 산다. 애견 백화점. 누가 애견 백화점이래? 우리 선배님은 동물 들어간 옷 되게 좋아해요. 뭔가 강조된 옷. 시선 강탈. 여기로밖에 눈이 안 가잖아. 아까 코디 그 경력이 많은 누님과 얘기를 했는데 무지를 입지 않고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걸 입으면 마음이 허전한 것이다. 마음이 허전해서 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실장님께 도대체 이렇게 맨날 동물 그려진 옷을 이렇게 배에 받고 오는 사람은 어떤 심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뭔가 마음이 허해서 그거를 이렇게 옷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배고파서 속이 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옷으로 지적하지 않겠다. 노래 너무 잘 어울려. 노래 너무 잘 어울려. 동물농장 리포팅 시키자고? 동물농장도 이 정도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는 받지 않아요. 뭘 받아? 리포팅. 우리 선배님은 옷을 진짜 안 살 것 같은데 옷을 사요. 옷을 그 정도로 사는 거면 돈이 많다는 거지. 뭘? 돈이 많다는 거. 길에 돈을 버리라 그랬어 내가 차라리. 옷을 고르지 말고 길에 돈을 버려라. 아니면 차라리 나한테 그 돈을 줘라. 내가 잠깐만. 골라주겠다. 동물농장에 동물로 출연 누구야? 누구야? 어 찾았다. 역추적. 자,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디지털 포렌식. 찾았어 찾았어. 최라마. 최라 어 이분은 최라마? 라마네. 이름이 라마네. 이분 라마네요. 저희 50분에 끌게요. 어. 예고. 예고 오픈. 여러분 2분 남았어요. 디지털 포렌식. 2분 남았습니다. 이거 네가 그때 쓴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거... 언니가 쓴 거 가져왔어요. 내 방에 있는 특이한 물건 7개만 대시오.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 주량? 적당히. 18번 어때? 18번? 최근에 작가들한테 한 잔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최근에 뭐였지? 요즘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눈빛만 봐도 다들 알더라고요. 아 눈으로 욕하시니까. 지금도 욕해서 순간적으로. 인생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면 절대 법적 증거가 남지 않는. 아니 어떻게 눈으로 욕하는 거야? 절대 법적 증거가 남지 않고. 눈으로 욕하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들이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공이 높은 건데 자기 얘기하는 건가요? 내가 내공이 높다? 장예원 아나운서가 잘된 이유가 신입 때부터 제 눈빛을 기가 막히게 빨리 캐치했어요. 여러분 저는 눈치 본 거 아니야? 아 저는 빠른 캐치를 했어요. 아 이분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럼 내가 물고기 춤을 한번 춰야겠다 싶을 때 물은 생명이다 해서 물고기 춤을 같이 췄고요. 물 환경 대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네. 제가 물은 생명이다 MC였기 때문에 제가 MC를 보고 신인이던 장예원 씨랑 시상식 2MC, 2MC. 근데 시상식의 구성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서 시상식이었어요? 아 그랬지. 시상식 같은 토크쇼 비슷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장년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저쪽에 반대편에 서 있고 저는 여기 서 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인터뷰하고 진짜 거리가 있었어. 근데 뭔가 지금 그 돌아가는 어쨌든 연출이 돼 있는 장면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이상한 환경이라 약간 그 아 이건 아닌데 하고 있네. 저쪽에 장년 아나운서가 눈빛을 그대로 읽고 뭐라도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대본에 없었는데 자 그분들이 물고기 춤을 준비하셨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떤 환경단체 어르신이 물고기 춤이란 게 있다고 물고기 춤을 가르쳐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대체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현아 선수 그럼 물고기 춤을 한번 춰보실까요 그랬더니 네.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찾아주세요. 저 그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큰 위기였는데 제가 물고기 춤을 춤으로써 이분이 행복해지셨어요. 장예원의 물고기 춤 그리고 연예대상 장예원의 초밥춤. 초밥춤 초밥춤 추다가 MC 보던 저랑 눈 마주쳤죠?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가? 좋아하시죠? 머리 위에 무슨 초밥이 있었죠? 몰라. 뭐 발에도 달고 했는데. 초밥을 얹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MC석에 이제 저랑 이경규 씨랑 성유리 씨랑 맞아, 있는데 맞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엄청 웃었잖아요. 참 힘들겠구나 너의 인생이었는데 그 눈을 읽었어요. 뭐 참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생방. 생방에서 봅시다. 생방 네가 다 해라. 네 생방에서 봅시다. 오. 뒷골 땡겨. 이걸 안녕. 1700명이 본다고? 안녕 안녕. 나 기분 다시 좋아졌어. 원래 기분 나빴니? 금일 잠깐 우울했는데 다시 좋아졌어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씁니다. 씁니다.